대전환이 가져오는 새로운 국제질서를 중심으로 이렇게 재편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어떠한 포인트를 우리가 생각하고 봐야 되는지 그러한 관점으로 여러분과 대화하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1월 4일인가요? 얼마 전에. 네, 들어오세요. 네. 들어오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네. 독일 비행기가 국경공항에 착륙했습니다. 그냥 착륙한 게 아니고요. 독일의 수상, 슐츠 수상을 태우고 착륙했는데, 이것이 저는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하나의 중요한 장면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과 중국이 대치하고 있고 또 전쟁을 러시아와 유럽이 맞닥뜨려 있고 있지만 그 뒤에 미국과 중국이라는 거대한 두 나라가 지금 서로 패권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와중이고요. 그런 와중에 이 슐츠 메르켈 이후에 그 수상이 된 총리의 중국 방문에 대해서 유럽의 각국들이 다 반대했습니다. 가지 마라. 우리의 단일 대우가 흩어진다. 미국도 매우 껄끄럽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슐츠 독일 수상은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중국은 그 선물로 에어버스 140대를 구매를 했어요. 그러면 중국과 이런 어떤 독일의 관계에 있어서 왜 독일 수상이 중국을 이 시점에 방문했을까? 제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했을 때 가장 적극적으로 한국과 한국의 중소기업과 독일의 중소기업 간의 교류를 희망했던 나라가 독일입니다. 독일은 심지어 저한테 무슨 요구까지 했었냐면 우리가 독일과 한국이 힘을 합쳐서 구글에 대항할 수 있는 커다란 서버 엔진을 하나 만들자.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회담을 여러 차례 했었어요. 그리고 독일 입장에서 제일 부러워하는 것이 한국은 네이버라는 검색할 수 있는 한국의 독특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걸 굉장히 부러워하면서 그 구글에 대항해야 한다. 그래서 구글에 어떤 장벽을 치려는 그런 어떤 의사표시를 굉장히 저한테 강하게 했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회담이 여러 차례 진행이 됐었습니다. 제가 중기부 장관을 좀더 했으면 그 일이 좀더더 진전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면 독일과 중국은 지금 어떤 관계냐. 우리가 1차 산업혁명이 있었고 2차 산업혁명이 있었고 3차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데요. 1차 2차 산업혁명의 산업화. 이 산업화는 곧 다른 말로 바꾸면 자동화를 의미합니다. 인간이 했던 모든 작업들을 기계가 대신하는 자동화. 그러면 지금의 4차 산업혁명을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다면 어떤 대치문구가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지능화입니다. 우리가 인공지능 얘기 많이 하잖아요. AI, 그러죠? 지능화인데 그동안의 독일은 1차, 2차 산업혁명 시절에 3차 산업혁명까지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와 인터넷, IT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3차 산업혁명까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중소기업의 기계들을 중국에 다 팔았습니다. 헐값에. 그리고 대신 독일은 그 기계를 자동화된 기계를 중국에 팔고 그 자리에 지능화된 인공지능을 심기 시작을 했던 것이고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빨리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싼 값에 독일의 기계들을 자동화된 기계들을 수입하면서 사실은 물밑 거래가 굉장히 컸던 그러한 관계입니다. 예를 들면 독일의 수입 물량의 10분의 1이 중국에서 들어오고요. 독일의 해외 투자의 14%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10대 상장 회사 가운데
9개 회사가 중국으로부터 이익을 냅니다. 그런데 미국은 독일의 10대 상장 회사 가운데 2개 회사 정도만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독일의 입장에서는 지금 아날로그 시대를 넘어가면서 디지털 대전환으로 넘어가는 이 와중에 어떻게 해서든지 관계를 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디지털 대전환은 어떻게 보면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한 미국이 현재 주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이런 상황에서 이 슐츠의 중국 방문은 여러 가지 해석과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 3일 전이죠. G20에 가서 키노트 스피커로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의 제목이 바로 Yun says global complex crisis depends on digital transformation. 결국 지금 전 세계가 위기를 하고 있는데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전환을 해야 된다. 이것이 주제입니다. 이 디지털 대전환은 문재인 정부 때 디지털 대전환을 주제로 해서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이게 중소벤처기업부가 갖고 있었던 중요한 하나의 테마였고요. 이 테마는 윤석열 정부에도 당연히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 토픽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 국가의 순위가 바뀝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G20 국가에서 무역량 10위, 11위 이렇게 차지하고 있죠. 1, 2, 3, 4, 5, 6, 7, 8, 9, 10. 이 순위가 기술혁명과 함께 지속적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기술혁명은 늘 기득권과의 충돌을 갖고 옵니다. 그러면 이 기득권과의 충돌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관건이고요. 예를 들면 탄핵 문제라든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충돌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기술혁명이 가져오는 이 속도를 정부가 무슨 정책을 펼쳐서 어떻게 캐치업하느냐, 따라가느냐. 이것이 그 나라의 순위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1, 2차 세계대전이 1940년대에 끝났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80년 전이죠. 1, 2차 산업대전을, 1,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6개국. 기억하시죠? 어디입니까? 네, 독일, 일본, 이태리. 네. 그 다음에 러시아, 거기에 관여했던 나라, 러시아, 미국, 프랑스. 그렇죠? 6개국이에요. 6개국이 1, 2차 1, 2차 세계대전을 관여했거나 직접 참여했거나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얽혀 있어요. 그런데 이 1,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민소득 3만 불 이상, 그러니까 인구 5천만 명 이상인 나라 중에서 국민소득 3만 불 이상에 진입한 국가가 어디일까요? 유일하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6개국, 1,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이 6개국은 다 국민소득 3만 불 이상의 선진국들인데요. 유일하게 이 6개국 다음에 7번을 찍은, 물론 국민소득 그 인구가 작은 나라들은 있죠. 3만 불 이상. 그런데 인구 5천만 명 이상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인구 5천만 명 이상, 국민소득 3만 불 이상, 3050. 이거를 찍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대한민국 인구 전체 5천만을 갖다 분석을 해봤을 때 1950년대, 60년대 후진국에서 태어난 세대와 1970, 80년대, 90년대 중진국에서 태어난 세대와 여러분처럼 2000년대 이후에 선진국에서 태어난 세대가 한 곳에 섞여 있는, 어떻게 보면 지구촌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여러분 자부심 가져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제 한국이 지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6.25 전쟁을 거치고 뭐 완전 폐허가 된 상황에서 지금 선진국 반열까지 왔어요. 국민소득 3만 불 이상에. 여기서 한 단계 더 진입하는 가장 키포인트가 바로 디지털 대전환입니다. 이 디지털 대전환은 어떻게 보면 문명의 충돌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시간과 속도의 싸움입니다. 누가 시간과 속도를 지배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몽골 기병, 몽고가 세상을 지배했을 때 그때는 말을 이용한 다른 사람들은 다 걸어서 가는데 말을 이용한 속도전으로 세계를 지배했던 예를 들 수가 있고 지금은 디지털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 빠른 속도의 변화를 어떻게 따라잡고 어떻게 방향 설정을 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자, 100년 전에요. 사람들은 저렇게 신문을 보고 정보를 다 저기서 얻었습니다. 자, 100년 후에 지금 우리는 조그마한 스마트폰, 요것으로 모든 생활이 지금 수렴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년 전에 사람들의 그 생활은 편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편했어요? 고됐을 것 같다. 자, 100년 전의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100년 전은 바로 마차에서 자동차로 변화하던 시기입니다. 지금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화한다 그러면 100년 전에는 마차에서 자동차로 변화했는데요. 그럼 마차에서 자동차로 변화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냐. 여기 사진을 보면은요. 1900년도 이게 뉴욕 5번가 사진인데 저 수많은 마차 가운데 빨간 점이 있는 저기 자동차가 딱 한 대 있습니다. 그런데 13년 후에는 어떤 모습으로 변했냐. 모든 것이 다 자동차이고 저기 마차가 딱 한 대 있죠. 그러니까 그 10년 사이에 이런 세상의 변화가 온 것입니다. 그럼 이 당시에는 그러면 어떤 고민이 있었을까요? 사회적으로. 마차를 몰던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요? 요즘 말로 치면 다 망했죠. 그러면 이 사람들을 그냥 다 망하게 내버려 둬야 됐나요? 아닐까요? 지금 우리 타다가 우버 똑같은 논쟁이 100년 전에도 되풀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100년 전에는 영국은 붉은 깃발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자동차가 마차보다 빨리 달리지 못하도록 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마차를 가진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보호를 했습니다. 이게 아마 우리 몇 년 전에 있었던 타다 사건과 굉장히 유사한 사건인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그 붉은 깃발법으로 인해서 자동차는 영국에서 처음에 시작이 됐지만 자동차 산업은 모두가 다 미국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붉은 깃발법이라는 규제법으로 인해서 불과 몇 년 사이에 그런 어떤 대전환과 함께 변곡점이 마련되면서 대변환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런 어떤 대전환의 시대 그리고 어떤 것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동쪽으로 가던 것이 서쪽으로도 바뀔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디지털 대전환이 가져오는 사회의 변화와 함께 오늘 여기가 경영대학원 강의라서 어떤 경영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주로 디지털 대전환이 기술과 관련된 어떤 하나의 기술적 혁명이라면 이 기술 분야 말고 다른 분야에서 이 대전환을 움직이는 중요한 요소들을 무엇을 관심 있게 봐야 되느냐. 저는 그것을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화폐, 기축통화의 변화가 과연 일어날 것이냐 아니냐. 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두 번째, 무역을 하는 이 플랫폼의 형태가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 디지털 대전환과 함께. 세 번째는 바로 에너지 문제입니다. 요 세 가지를 오늘 집중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제 가상화폐, 디지털 화폐,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여러분에게는 굉장히 친숙한 단어들일 겁니다. 그런데 이것의 미래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이 과연 어떤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냐? 아직도 퀘스천입니다. 이 화폐라는 것은 모든 물건을 사는 거에 하나의 기초죠. 과거의 물물교환, 조개, 그리고 이 조개도 화폐의 구실을 했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화폐가 나왔고, 금본위제가 19세기부터 시작이 됐고, 이 금본위제가 시작된 이후에 그 당시에 기축통화는 바로 영국의 파운드화였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제국의 파운드화가 기축통화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기축통화는 달러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지금 현재도 달러는 전 세계 무역량의 70%의 거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달러의 기축통화가 과연 앞으로 얼만큼 더 지속될 것이고 앞으로 과연 어떻게 될 거냐? 여기에 도전하는 사람은 누구냐? 이 달러 기축통화가 과연 안정적인 금융시장을 계속 유지해 갈 수 있는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달러 기축통화에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중국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장면에 슐츠 독일 수상의 중국 방문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달러가 기축통화가 됐을까요? 이것을 역사적으로 한번 우리가 리뷰를 해보는 것이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요인을 제공을 합니다. 1, 2차 세계대전이 막 벌어졌을 때 1944년에 브레턴 우즈 협정이 맺어집니다. 미국 뉴햄프셔의 굉장히 조그만 도시에 미국 사람들이 미국이 소위 방국계나 낀다는 그 당시의 선진국들을 쫙 불러 모았습니다. 쫙 불러 모아서 여기서 무슨 논의가 이루어졌느냐.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요. 하나는 IMF가 탄생한 것입니다. IMF 다 아시죠? IMF의 위기 때, 대한민국이 위기 때 태어나셨던 분. 한 분, 두 분. 그러면 그 이후에 태어나신 분. 한 분, 두 분, 세, 어휴. 그 이전에 태어나신 분. 네, 여기도 지금 세 종류의 세대가 섞여 있습니다. 그 IMF가 바로 1944년 브렌턴 우즈 협정에서 탄생을 했는데요. 이 IMF는 그 당시에 국제통화 시스템 정관의 달러화를 금의 유일한 대체 수단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브레턴 우즈 협정을 통해서. 그리고 이 당시에 금 1온스당 달러 35달러라는 고정 환율로 회의를 마치게 되죠. 저 1달러에 1온스에 35달러를 고정하는 저기에는 영국의 유명한 경제학자 케인즈와 미국의 재무차관 화이트의 치열한 수싸움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케인즈 하면 우리에게는 수정자본주의로 많이 알려진 학자이기도 하지만 이 케인즈가 사실은 금융, 화폐 이 분야에도 여러 가지 많은 저서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 브렌턴 우주 협정 이후에 이제 그동안 그 세계를 지배했던 파운드화는 빚을 잃어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달러가 세계의 기축통화로 자리 잡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죠. 이때 대한민국은 어땠습니까? 1944년에? 네. 일제치하. 그렇죠. 1945년 광복, 8.15 광복을 앞둔 1년 전이에요. 이게 브렌트 우주협정이 일어난 게 7월 달이니까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상황은 그랬습니다. 거기에 낄 수도 없었고,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도 없었고, 정말 답답한 그런 상황이었죠. 자, 그래서 결국은 대영제국이 몰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은
미국, 영국, 프랑스가 승리, 겉으로는 승리했지만 속으로는 대영제국의 몰락을 가져왔습니다. 왜 그러냐? 1차 세계대전 직전에 영국의 부채가 국내 총생산의 29%였는데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영국의 부채는 국내 총생산의 240%를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이 당시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 세계 선진국의 GDP의 GDP 대비 부채가 약 121% 내지 124%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 정도인데 영국 부채가 국내 총생산의 240%니까 영국 입장에서는 전쟁 치르느라고 정말 나라가 다 망가진 거죠. 근데 이때 백기사가 누구였냐?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이 영국한테 돈을 꿔주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영국이 이 돈을 최근까지 갚았습니다. 최근까지 갚았는데 이렇게 해서 영국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기축통화가 파운드화에서 달러화로 완전히 바뀌고요. 그리고 그 대영제국의 그 해가 지지 않는 나라는 파운드화로만 그동안에 무역결제를 했었죠. 그런 어떤 영역을 형성하면서 무역결제를 했었는데 그 당시 1920년 당시에 영국의 파워라는 것은 어느 정도였냐면 지구 전체 면적의 면적과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그러니까 정말 왕국을 건설했던 나라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팬 아메리카 시대가 도래를 합니다. 1950년대부터. 그러니까 미국이 가장 잘 살고 부자였던 시대가 바로 1950년대, 60년대입니다. 1950년대, 60년대인데요. 그 이후에 1970년대부터 미국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미국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은 주로 다 금융위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왜 그러면 미국이 흔들리기 시작하느냐? 이거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는데 이걸 먼저 설명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트리핀 딜레마라고 들어보셨죠? 이게 학력, 뭐죠? 요새 그 수능 시험에도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로버트 트리핀이라는 미국의 경제학자가 1959년도에 미국 의회에서 증언을 합니다. 뭐라고 증언을 하냐. 한 나라의 통화를 국채 기축통화로 쓰면 이것은 아주 이상한 모호한 모순이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더 하면 안 된다. 그러나 미국 사람들은 미국 의회는 그 트리핀의 그러한 증언에 대해서 외면을 해버렸습니다. 그 왜 이런 현상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느냐. 자, 미국이 1온스당 $35로 해서 금 1온스를 주면 달러 35불을 줘야 돼요. 이거는 굉장히 그 예를 들면 무역 형태가 커지지 않았을 때는 이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무역량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미국이 금 보유를 많이 하면 전 세계적으로 달러 부족 현상이 생기고요. 금을 줄여버리면 미국은 조그만 금을 가지고 그 많은 달러를 태환해줘야 되는 그런 부담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무역이 흑자가 나기 시작하면 달러가 모자라는 거고요. 미국이 적자가 나면 다른 나라들은 무역이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 기축통화라는 프리미엄도 있지만 이런 무역에서 발생하는 이런 어떤 그 트리핀이 지적을 했던 모순이 계속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1950년대, 60년대까지는 괜찮았는데 흥청망청 잘 썼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 들어서 이제 무역 적자가 점점 커지기 시작하면서 도저히 이 무역 적자로 인한 달러의 과대평가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그래서 요때 상황을 이제 저희가 잘 봐야 지금 상황이 좀 이해가 됩니다. 지금 올해의 가장 경제계의 가장 큰 이슈가 뭡니까? 강달러, 물가, 이거죠. 인플레이션.
이때는 똑같았습니다. 미국이. 자, 미국이 계속 무역 적자가 나요. 무역 적자가 나니까 1980년대에 미국의 인플레가 14.7%까지 올라가고요. 미 연방 금리가 20%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불과 40년 전의 일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가서 이 팬 아메리카 시대에 그러면서 1970년에 오일 쇼크가 오죠. 이제 미국이 위기를 맞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가 닉슨 시대입니다. 닉슨은 우리에게는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모든 것이 다 가려졌기 때문에 이 닉슨이 했던 일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데 사실은 이 닉슨 시대에 엄청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 중국에게 처음 손을 내밀었고요. 아직도 그 키신저 살아있습니다. 지금 거의 100세 가까이 됐는데. 두 번째, 이 닉슨이 1944년에 IMF를 만들면서 금본위제로 출발했던 1달러 이퀄 1온스 이퀄 35달러 이거를 던져버립니다. 우리 더 이상 금으로 바꿔줄 수가 없어. 금본위제 폐지 선언을 합니다. 이 금본위제 폐지 선언을 했다는 건 이건 경제적으로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2000년 동안 모든 것이 다 물물교환에서부터 시작해서 금본위제에 오기까지 뭔가 돈이 무언가하고 같이 고리가 연결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달러가 결국은 금이라는 배에 채워진 마지막 열쇠였던 거죠. 그런데 이 닉슨 대통령 이걸 끊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타고 있었던 그 금본위제의 그 배에는 세계의 모든 통화가 여기 같이 담겨 있었는데 미국이 이 닻을 끊어버리고 그냥 혼자 떠나버린 겁니다. 아마 이 당시에 경제적 충격이 엄청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런데 저도 그 당시에는 이제 1970년대는 학생이었는데 글쎄 우리는 그때 이 문제를 그냥 오일쇼크로 인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했지 않았나 그렇게 싶은데 그 배경에는 이제 이런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금본위제 폐지 선언을 하는데 이 금본위제 폐지 선언을 하면 미국의 달러화가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을 잃어버릴 것이다 라고 예측했던 경제학자가 있었고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장했던 경제학자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달러는 아직까지 기축통화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미국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축통화를 이어갈 수 있느냐 그거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자, 이 금본위제 폐지 선언을 하고 1971년도에 하고 나서 나타난 현상이 바로 인플레 겁니다. 왜? 미국이 계속 돈을 달러를 찍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는 금을 살 필요도 없어요. 금을 살 필요도 없으니까 그냥 계속 종이를 찍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통화가 점점 늘어나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14.7%까지 올라가는 거. 지금 미국이 8%의 물가 상승으로 지금 허덕허덕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이 8% 올라가니까 한국도 그 영향을 받아서 지금 우리도 허덕허덕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1971년대 닉슨 쇼크 이 금본위제 폐지 선언을 하고 나서요. 1972년 6월 달에 조지 슐츠 재무장관이 산타클로스는 죽었습니다. 라는 유명한 명언을 합니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동안 미국이 산타클로스 역할을 했다. 어느 나라가 힘들다고 하면 아 거기 가서 달러 해주고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마샬 플랜이라는 것을 가지고 유럽을 막 도와주고 이랬거든요. 이제 더 이상 너희 우리 미국에 기대지 마. 라는 어떤 선언입니다. 그러면 이 산타클로스는 죽었습니다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미국은 우리도 같이 죽어야 되나? 뭐 고민을 많이 했겠죠. 정책 당국자들이. 그러나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 패권을 유지해야 하고 유지하고 싶었을 것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1971년도에 이 금본위제가 폐지되고 1980년도에 미국의 물가가 막 올라가고 생활이 너무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닉슨, 카터, 그리고 레이건으로 이어지는 고행정부인데요. 1979년도에 카터 대통령과 닉슨 대통령의 이은 카터 대통령, 레이건. 이때 미국 경제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달러를 그냥 막 무작정 찍어내기 시작하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 이 달러를 무작정 찍어내니까 그러면서 달러가 같이 약세를 보이면 괜찮은데 달러는 계속 강세를 보여요. 왜? 기축통화니까. 그런데 이런 현상이 계속 벌어지기 시작하니까 엔화와 독일의 마르크화가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막 치솟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980년대 이 당시에 일본이 뭐 미국의 록펠러 빌딩을 사들이고 뭐 부동산 사들이고 뭐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게 다 지금 이 영향 때문에 그런데 이거 가만히 놓고 보니까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미국 입장에서는 아 이거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거 뭔가 다시 브레이크 장치가 필요해. 그래서 1985년도에 프라자 합의라는 것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1985년도에 프라자 합의는 G5, 다섯 개 국가가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 이 다섯 개 국가가 모여서 어떤 회의를 하냐면 그래, 너네 달러화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어. 약간 너네 이제 내려가. 그래서 달러를 약세로 만들고 독일의 마르크화와 엔화를 강세로 만드는 그러니까 약간 인위적인 거죠. 인위적인 것으로 만드는 프라자 협정을 체결을 해요. 이 프라자 협정을 체결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계속 벌어지냐. 자,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이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엔화 강세가 계속 이어지니까 그동안 일본의 부동산 버블 뭐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일본이 지금까지도 헤매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프라자 협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프라자 협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요. 자, 그러면 미국이 달러의 기축통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계속 뭔가 그 금융시장이 스테디하게 갈 수가 없다고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트리핀 딜레마. 그래갖고 1985년에 프라자 협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1997년에 IMF, 아시아 금융위기도 그 원인은 결국은 미국의 강한 달러를 유지하기 위한, 기축통화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금융적인 그런 사고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보호무역주의를 할 거냐, 자유무역주의를 할 거냐 계속 논쟁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IRA라든가 뭐 이런 어떤 중국의 반도체 수출을 못하게 한다든가 이거는 하나의 보호무역주의로 다시 회귀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 보호무역주의와 자유무역주의를 관점에서 봤을 때 미국이 편안해요. 미국이 편안하고 뭔가 잘해야 돼. 그러면 자유무역주의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불편해. 미국이 힘들어요. 그러면 보호무역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과연 어떤 경제정책을 펴야 되고 어떤 외교정책을 펴야 되느냐. 우리 같은 나라, 작은 나라, 굉장히 힘들어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이게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팬 아메리카 시대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야, 요거는 제가 아까 설명했고요.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아날로그의 어떤 1, 2차 산업혁명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 1, 2차 산업혁명을 주도했던 나라는 바로 영국인데요. 그 영국이 결국은 2차 세계대전으로 망해요. 망하고 패권이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미국이 지금 기축통화를 하면서 계속해서 달러를 찍어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미국의 부채가 점점 증가하잖아요. 근데 이 미국의 국채를 누가 사들이고 있었습니까? 그동안 중국이 사들이고 있었어요. 그럼 중국이 사들이고 있어서
중국이 그러면 과거에 미국이 영국에 했던 것처럼 너네 우리 국채 다 팔아버릴 거야. 너네 죽어. 이렇게 지금 할수 있을까요? 할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니면 할수 없다. 네, 몇분손안 드셨는데 할수 없다가 더 많은 것으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왜그 당시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좀 다르냐면, 예를 들면요, 중국이 계속 미국의 국채를 사들여서 미국의 국채를 상당량 갖고 있는데, 우리가 중국이 계속해서 채권을 팔아요. 그러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겠죠.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중국 입장에선 어떻게 됩니까? 중국은 쌓아놓은 미국 달러의 구매력이 떨어질까 봐 걱정을 하겠죠. 미국 입장에서는 대외 조달이 막힐까 봐 걱정이 됩니다. 이런 어떤 굉장히 미묘한 관계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미묘한 관계, 이런 관계를 로렌스 서머스 미 재무장관은 금융 공포의 균형이다 라는 말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요, 중국의 도전이 굉장히 껄끄러워요. 그렇다고 중국을 발로 뻥찰 수도 없어요. 미국 부채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미국 국채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미국의 그 스탠스를 쭉 보면은요, 미국이 이런저런 정책을 막 피는데, 그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은 강한 달러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미국의 인플레가 막 올라가는데 금리를 쫙 끌어올려요, 지금. 이게 목적이 어딨냐? 달러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 예로 예를 들면은요, 미국의 중국 환율 정책 평가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중국이 1994년에 위안화를 달러에 고정시키죠. 그래서 1997년에 IMF가 왔을 때 아시아 다른 모든 나라가 어려웠는데 중국만 유아독점격으로 힘들지 않았어요. 그때는 미국이 뭐라고 평가를 했냐? 아, 그래. 중국 너네 참 잘해. 고정환율제. 그거 잘하는 거야. 너희 그래서 아시아에서 정말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섬과 같은 국가잖아? 이렇게 평가했어요. 그래갖고 중국은 이 고정환율제를 계속 유지합니다. 2010몇 년에 이제 변동환율제로 바뀐 지 지금 중국이 비록 1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10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계속 유지해요. 그래갖고 2007년부터 시작해서 8년, 9년에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오지 않습니까? 이때는 미국이 또 중국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네 고정환율제 그거 시장 조작하는 거야. 안 돼. 빨리 변동환율제를 바꿔. 이렇게 평가하거든요. 자, 다시 한번 쭉 점검을 하면은요. 1980년대는 그렇게 인플레가 셌고요. 이것이 이 인플레를 연방기금이 금리를 20%까지 끌어올려갖고 1983년대에 인플레이션이 3.2%로 떨어져요. 이거를 한 사람이 바로 폴 버커 의장입니다. 그리고 이폴 버커 의장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앨런 그린스펀이에요. 앨런 그린스펀은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 앨런 그린스펀이 이제 인플레이션 3.2%로 떨어지는, 떨어뜨려고 더 떨어뜨려가지고 정말 또 금리를 갖다가 살짝 올렸다, 살짝 내렸다 이런 어떤 정책을 하면서 25년간 대안정기 그러니까 The Great Moderation을 맞이를 하면서 미국 경제도 안정적으로 접어들고 이 미국 경제가 안정적으로 접어들면서 디지털 대전환, 실리콘 밸리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대전환의 주도권을 다시 잡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미국이 저렇게 1980년대, 81년도에 금리가 막 치솟고 인플레이가 막 올라가니까 금 가격이 그 당시에 1971년도에 닉슨이 우리 이제 더 이상 1온스당 35달러 못 하겠어 하고 폐지 선언을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10년 후에 금 가격이 1온스당 875달러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10년 전보다 25배가 올라간 거예요. 급값이. 이거 아마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이런 수당 한 3,000불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현상이 나타났냐. 중국의 산유국들이, 아, 우리 더 이상 달러로 못하겠어, 이제 결제. 다른 걸로 할래. 이러고 중동 국가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해요. 지금 우리나라에 비인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와 있죠. 이 사우디 왕세자의 방문도 아까 슐츠 독일 수상의 중국 방문만큼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 뉴스를 여러분이 잘 추적을 해야 됩니다. 이 왜냐하면 자 여기서 보면은요, 중국이 2012년도 외환 보유액이요 3조 3천억 달러인데요. 이 3조 3천억 달러의 60%를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2014년도엔 4조 달러가 되고 2017년도에 다시 2조 9천억 달러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 외환 중국의 외환 보유액이 지금 현재는 2020년 8월 통계로 3조 549억인데 이게 지금 달러 강세 때문에 약간 올라간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2012년도에는 중국이 미국 국채를 60%까지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의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는 9,600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외환 보유고의 약 3분의 1 정도로 줄은 거죠. 그럼 누가 이렇게 했느냐? 시진핑 집권 이후에 2013년부터 미국 국채를 조금씩 팔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빨리 팔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결국 아까 금융공포의 균형, 거기서 중국이 빠져나오려는 하나의 노력이고요. 그리고 지금 2013년 저때부터 시진핑이 집권했을 때부터 중국은 계속해서 미국의 달러가 기축통화로 가는 게 맞냐, 아니다. 뭔가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일대일로 정책을 피죠. 그리고 이 일대일로 정책으로 중국이 저쪽 그 실크로드를 따라서 쭉 아프리카까지 쫙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프리카까지 점령한 그 나라들은 지금 결제를 뭘로 하느냐? 위안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슬금슬금 왜 달러만 기축통화가 돼야 돼? 우리 위안화도 기축통화가 될 수 있잖아?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데 중요한 나라가 또 한 나라가 바로 사우디입니다. 사우디가 최근에 중국하고 굉장히 가까워졌고요. 이 빈살만 왕세자가 중국을 방문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그동안에 미국에 거의 종속되다시피 했던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수직적인 관계라고 표현할 정도로 가까웠던 나라죠. 그래서 이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중국의 산유국들이 페트로달러 체제, 그러니까 미국의 달러로만 원유값을 결제하는 것에서 지금 탈피하려는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거는 결국 뭐냐? 뭔가 새로운 기축통화가 필요한데 이 새로운 기축통화가 디지털 화폐다. 중국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중앙은행, 인민은행을 통해서 이 디지털 화폐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추진을 해왔고요. 그리고 지금 이미 중국에서는 디지털 화폐의 기본적인 것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중국의 모습을 계속해서 주시하면서 껄끄럽게 주시하면서 지금 두 나라가 지속적인 패권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패권 전쟁 중에 하나가 바로 얼마 전에 IRA 법이 통과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만 생산된 자동차, 전기자동차한테 혜택을 주겠다. 중국으로는 반도체 부품을 절대로 팔 수가 없다. 중국의 반도체 부품을 팔려면 미국의 허가를 받아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지금 굉장히 이쪽 눈치를 봐야 되는지 저쪽 눈치를 봐야 되는지 아주 힘든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것을 바로 비관적으로 볼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이런 위기 속엔 늘 기회가 존재하니까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 사람이 바로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슐츠 독일 총리이고요. 시진핑하고 만났죠. 자, 시진핑이 바로 바이든 대통령하고 G20에서 며칠 전에
만났습니다. 세계의 중심, 세계를 지금 이렇게 저렇게 요리하고 있는 어떤 그 무게의 중심이 조금씩 조금씩 중국으로 넘어간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싸움은 러시아와 그 인접 국가 유럽이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가 하고 있지만 이 우크라이나 전쟁 뒤에는 바로 미국과 중국이 존재하는 것이고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앞으로 갈지 이것이 모든 것을 저는 상당히 결정한다라고 봅니다. 최근에 폴란드에 미사일이 떨어졌습니다. 한쪽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실수한 거다. 한쪽에서는 러시아가 쏜 거다. 아직 진실이 뭔지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결과에 따라서 전쟁의 양상도 굉장히 변할 것이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나면 디지털 대전환과 함께 세계의 국제 질서가 재편될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정책과 외교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이것이 우리가 맞는 굉장히 중요한 숙제이고요. 그리고 이 화폐 기축통화 전쟁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포지션을 가져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변곡점입니다. 자, 화폐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자, 두 번째. 그럼 무역을 하는데 이 플랫폼이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대전환과 함께. 자, 로마 시대부터 지금까지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항구. 배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네, 또. 네, 그것도 하나의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자, 쉽게 생각하면요. 술집입니다. 로마 시대부터 지금까지 전혀 변하지 않는. 자, 과거에 사람들은요. 술집에 왜 가냐? 물론 술을 마시고 기분 좋고 뭐 놀기 위해서 가는 것도 있었지만 정보를 얻으러 갔었습니다. 술 마시면서 얘기한. 지금도 그것은 그렇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과거만큼 술집이 정보를 교류하는 데 중요하진 않죠. 그럼 이런 어떤 플랫폼의 형태가 변하지 않는 몇 가지가 은행입니다. 바로 이렇게 중개하는 거죠. 돈을 모아서 다른 사람한테 주고 또 부동산 중개업 이거 다 플랫폼입니다. 다만 아날로그 형태의 플랫폼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아날로그 형태의 플랫폼이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서 이제 완전히 바뀌고 있어요. 유통 플랫폼, 정보 플랫폼, 뭐 여러 가지 모든 것이 다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세상이 됐어요. 과거의 아날로그 시대에는요. 큰 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래서 재벌 독점 시대, 이것이 문제였는데 이제는 플랫폼 독점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재벌 독점을 막기 위해서 금산분리법이라는 것을 국회의원 시절에 통과시켰었고요. 지금 바로 이 플랫폼 독점 시대를 막기 위해서 국회에서 이런저런 법들이 아직 통과는 안 됐습니다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카카오, 네이버, 이거 전부 독점입니다. 미국 같으면은 안 됩니다. 미국은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면 그때부터 정부가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여기까지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들이 살아남기가 굉장히 힘든 세상입니다. 그런데 작은 것들이 살아남아야 그래야 지속가능한 발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큰 것들만 살아남으면 작은 것들은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창조라는 것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 독점 시대를 디지털 대전환과 함께 어떻게 막고 작은 것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느냐 이것도 우리의 과제이고 여러분의 과제입니다. 사회적 합의를 잘 이끌어내야 됩니다. 과거 영국처럼
붉은 깃발법을 만들어서 자동차가 마차보다 빨리 못 가게 하는 법, 이런 거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절대로 하지 않으면서 마차를 몰던 마부들의 생계를 유지시켜주는 것, 그것이 정부가 하는 역할이고요. 그거를 잘하는 정부가 유능한 정부인 것입니다. 강자만 살아남는 나라, 이거는 절대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없고 지속가능한 나라가 될 수 없고 선진국으로 영원히 갈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 독점 시대를 막기 위해서 프로토콜 경제라는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자, 프로토콜, 규칙을 만드는 거죠. 자, 프로토콜을 만든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규칙을 만들어서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우리 좀 어떻게 잘 살아보자. 과거의 재벌 독점 시대의 협동조합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이 만들어진 이유가 바로 작은 것들을 살아남기 위해서인데, 이 프로토콜 경제를 그러면 살리기 위해서 지금 DAO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DAO라는 용어 아시죠? 생소하세요, 아직? DAO, 디지털 오토노머스 오르가니제이션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것을 번역한다면 디지털 협동조합이라고 할까요? 근데 이미 여러분 주변에 이 DAO가 여러분 곁에 와 있습니다. 이 DAO라는 것은 탈중앙화된 조직, 탈중앙화된 조직 많이 들어보셨죠? 가상화폐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요. 요새 이제 탈중앙화, 하나 한 곳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는 사회가 아닌 각자 알아서 하는 사회. 이 DAO라는 어떤 이것은 미국에서 예를 들면 옐로우스톤에 한 옐로우스톤 주변에 조그만 도시가 있었는데요. 거기가 DAO라는 이것을 합법화시키는 것을 처음으로 통과시켰습니다. DAO라는 거를 하나의,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LLC, 뭐 기업, 뭐 이제 이런 어떤 걸로 인정해주는 걸로 통과를 시켰는데요. 미국에서도 이것이 하나의 기업으로서 인정되는 주가 있고 아직까지도 그렇지 않은 주가 있는데, 그 옐로우스톤 주변에 있는 그 도시의 캐치플레이즈가 뭐냐면, 그 도시는 정치도 DAO 형태로 하고 있는데 시장이 없는 도시, 이것이 DAO입니다. 그러니까 DAO에 들어가는 모든 멤버, 그러니까 이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의 멤버가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모든 결정을 디지털로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 조직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지금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된 자율회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거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을 해서 가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어떤 이제 그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건데요. 결국 이 DAO 시대가 왜 올 수밖에 없느냐. 이 자율화된 조직을 만들어서 수평적 거버넌스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은 이 DAO 형태로 회사를 만들게 되면 작업을 계산 가능한 상호작용으로 분할을 해서 생산성이 엄청나게 올라가게 되죠.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면요, 똑같이 번역을 해요. 여러분 넷플릭스 같은 데서 영화 많이 보시잖아요. 그럼 그 영화를 예를 들면 한국말을 영어로 바꾸거나 영어를 한국말로 바꾸거나 프랑스말을 한국말로 바꾸는데, 과거에는 그 번역을 한 사람이 쭉 했죠. 그런데 이게 DAO 형태의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원본을 딱 띄워요. 플랫폼에 딱 띄워서 세계 각국에서 번역가들이 번역을 하는 겁니다. 번역을 해서 빨리 올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할 거야. 빨리 올리고, 그 다음에 잘 번역이 된 거를 AI가 채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번역 시간이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줄어들겠죠. 그리고 또 페이도 한 사람이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작업했던 사람들이 골고루 나눠갈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또 하나, 나는 모델이 하고 싶어. 그런데 과거에는 모델이 되려면 어느 유명한 감독 밑에 가서 몇 년 동안 그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됐어요. 그런데 요즘은
우리가 이런 모델을 찾는다. 나는 지금 이런 A라는 물건을 선전하기 위해서 첫째, 얼굴이 착하게 생기고, 그러나 너무 예쁘면 안 되고, 키는 한뭐 165cm 정도의 키, 이런 모델을 찾는다라고 어느 플랫폼에 딱 띄워요. 다오 플랫폼에 띄워요. 그러면 그 다오 플랫폼에서 AI가 거기에 접속한, 거기에 어플라이한 모델 중에 쭉 이런 사람들 어때? 하고 찾아줍니다. 그러면 주문한 내가, 난이 사람이 좋아. 그런데 과거에는 그렇게 모델을 구하려면 유명한 사람 써야 되고 또 어디 찾아가야 되고 시간과 노력과 돈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 형태로 조직이 운영되기 시작하면 굳이 나라는 사람이 어떤 감독한테 가서 잘 보여야 될 필요도 없죠. 그쵸? 그러니까 자율된 형태로 회사가 지금 그렇게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그렇게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이제 다오 형태의 어떤 새로운 조직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한국말로 굳이 번역한다면 디지털 협동조합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어딘가 취직을 하고 어디 가서 CEO를 하게 될 때는 아마 상당수의 기업들이 다오 형태로 바뀌게 될 겁니다. 이 다오의 특징은 공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고요. 이 공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자, 플랫폼은 이런 변화가 앞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다오 형태로 갈 것이다. 라는 이런 변화고요. 세 번째, 에너지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에너지는 앞에서 설명했던 달러의 기축통화만큼이나 세상을 움직이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재생에너지, 탄소 중립, 뭐, 핵,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접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에너지가 어떻게 전환됐는지를 역사적으로 보면, 불의 발견, 나무, 석탄, 그리고 이 석탄을 이용한 증기기관,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 빠졌는데 여기에 이제 석유가 들어가야 됩니다. 석유, 그리고 전기 에너지. 이렇게, 네. 그래서 결국은 지금 디지털 대전환과 함께 모든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를 얼마나 확보하느냐, 이게 국가적 전략 목표가 돼야 됩니다. 지금 한전이 적자를 보고 있는데요. 이것도 그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전기가 없어지면 아무것도 할수 없잖아요. 컴퓨터도 뭐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이제는 전기를 확보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디지털 대전환의 중요한 전략적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 1970년대 오일 쇼크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 60, 70년 동안 전 세계 경제를 지배했던 것이 바로 오일입니다. 그래서 이걸 오일 이코노미라고 또 이야기하고요. 이 오일 이코노미는 미국의 달러 기축통화와 함께 미국이 주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국가와의 어떤 주고받기가 지속돼 왔었고요. 그런데 이 오일 이코노미에서 미국은 이 기름을 확보하는 것이 미국의 안보 자산이었고 전략 자산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러면 이빈 살만 사우디 왕자가 한국에 와서 무엇을 하느냐? 제가 오늘 알아보니까 수소에너지 한국하고요, 한국의 대기업들하고 수소에너지 또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데 그 새로운 도시는 100% 신재생에너지로 하겠다. 그럼 사우디 같이 기름이 펑펑 나는 나라에서 왜 재생에너지 수소에너지를 찾을까요? 이제 기름이 더 이상 전략적 자산의 빛을 잃어가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미국은 그동안에 이 오일 이코노미를 즐겼죠. 그리고 그것을 구가하면서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을 했는데요. 이 오일 이코노미 이후에 미국이 그러면 이제부터는 무엇을 전략적 자산으로 다시 확보해야 되느냐? 그큰 변화가 바로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미국의
중요한 안보 자산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도체의 상당 부분을 생산하는 나라가 바로 한국, 대만, 이 개국인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중국이 쫓아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이 오일 이코노미가 등장하면서 쇠퇴하면서 지금 다시 원전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전은 생각보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원전은 핵 폐기물을 과연 어디다 묻을 것이냐에 이것이 조정되지 않으면 이건 굉장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결국 에너지 문제는 포트폴리오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것이 포트폴리오의 비율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그 나라의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동안 석탄과 석유에 의존하던 나라들이 이제 조금씩 조금씩 포트폴리오 구성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원전이 됐던 재생에너지가 됐던 구성비를 바꿔가고 있고 석유의 비율을 줄이고 있죠. 이 재생에너지는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이슈입니다. 왜냐? 탄소 중립, 환경 문제 함께 가야 되거든요. 이거 놓쳐버리면 이제 더 이상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에너지 이슈와 관련된 이 문제를 어떻게 들여다보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특히 경영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화폐만큼 중요한 이슈가 바로 이 에너지 이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플랫폼이 하나의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에 하나의 중요한 내가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면 화폐와 이 에너지 문제는 정말 inevitable, 피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디지털 대전환 시대 이후의 시대는 뭐냐? 저는 우주 시대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우주 시대는 1960년대에 케네디 대통령이 쏘아올린 달 탐사선으로부터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50년 후, 지금 다시 미국이 달 탐사선을 보냈죠. 그런데 그때와 차이점이 뭡니까? 그 당시에는 케네디 대통령 시절에는 사람이 직접 갔고요. 지금은 무인 달 탐사선이 갔죠. 1960년대의 우주시대는 그냥 꿈이었습니다. 드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주시대는 단순한 꿈은 아닙니다. 이건 현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우주시대가 현실이 될 수 있느냐? 이거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이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없는, 이거는 우리가 우주는 무한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 라고 생각했던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시대입니다. 그럼 이 우주시대가 되면 우리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여러분이 쓰고 있는 컴퓨터가 양자 컴퓨터로 바뀔 것입니다. 혹자는 양자 컴은 너무 먼 얘기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IBM 본사가 있는 뉴저지에 가면은요, 그 IBM 본사 주변에 약 60만 명 이상이 이 양자컴에 접속하고 이것이 때때로 아직까지 에러가 많이 나서 이제 스테이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자컴을 만드는 앱을 누가 먼저 개발하느냐, 이것이 디지털 패권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주시대에는 자율주행차의 그 상상을 넘어서는 앨런 머스크의 우주시대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자율주행차가 내 오피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율주행이 가져오는 커다란 변화, 아마 그거는 지금의 자동차와는 완전히 다른, 그래서 이 자동차용 반도체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계속해서 이 반도체 문제와 관련해서 자동차를 결부시키는 거고요. 또 하나 우주 시대에는 아까 설명드렸던 다오 시대가 올 수 있는데 이 다오 시대에 중요한 것이 바로 블록체인 기술이죠. 이 블록체인 기술이 일반화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우주 시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 사람들이요. 아직도 케네디 대통령을 우상화하고 그리워합니다. 그거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케네디 대통령이 미국 사람들의 가슴에 우주 시대라는 꿈을 심어줬습니다. 그 꿈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지금 현실이 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지도자가 될 것인데 그것은 이런 어떤 명확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을 하나의 그래프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자, 지금 여기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지금 우리 4차 산업혁명에 와 있는데 이 기술의 속도가 과거와는 비교하지 않을 정도로 함수 그래프가 아주 치솟고 있죠. 과거에는 1차 산업혁명 시절에는 자동화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인간이 하는 근육, 인간이 하는 근육을 기계가 대신하는. 이때는 기술이 중요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융합이 중요하고요. 단순하게 융합만 해야 되냐? 응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응용할 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창조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 이 창조적인 마인드는 어디서 만들어지는가? 과거의 1차, 2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수직적 리더십이었어요. 팀장이 오늘 이거 하자 그러면 전부 그거 하는 시대. 3차,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수직적 리더십으로는 생산성도 만들어낼 수 없고 창조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다 자율된 분화된 자율화된 회사일 거니까요. 각자 알아서 하는. 그러려면 수평적 리더십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 수평적 리더십이라는 것은 한 사람에 의존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능력을 발휘해서 같이 결정하는 그러한 사회로 변화해야 되고 학교도 그렇게 변해야 되고요. 회사도 그렇게 변해야 되고요. 가정도 그렇게 변화해야 합니다. 그런 곳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가속화되고 있는 이 시간과 속도의 싸움에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 시간과 속도에서 싸움에서 살아남으려면 수직적 리더십 갖고는 도저히 쫓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평적 리더십만이 이거를 지켜나갈 수 있고 그리고 해낼 수 있습니다. 1920년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 그 당시에 유명했던 T.S. 엘리엇 시인이 그 당시에 영국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역사는 영국에 있다. 그런데 지금 이 역사는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한테 있습니다. 이거 제가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증거를 댈게요. 지금 5G 시대잖아요. 5G를 가장 먼저 상용화했던 나라가 어디죠?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2019년 3월 달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1G. 1971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아날로그 보이스. 그러니까 아날로그 보이스를 전달하는 1G 시대에 가장 리딩 국가가 어디였습니까? 미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G. 1991년. 텍스트 메시지를 보내요. 문자를 보냅니다. 이 당시에 리딩 국가가 어디였습니까? 핀란드였습니다. 핀란드 노키아. 노키아 망했습니다. 그런데 왜? 왜 망했냐? 기술적 혁신과 기득권이 부딪히는데 기득권의 저항을
이겨내지 못한 거죠. 자, 3G 시대. 다시 미국과 일본이 석권합니다. 2001년, 2002년. 멀티미디어 시대가 바로 3G 시대입니다. 자, 그 후에 2009년. 4G 시대. 이때는 어느 나라가 리딩 국가일까요? 스웨덴과 노르웨이입니다. 스웨덴과 노르웨이에서 처음으로 내비게이션 앱을 만들었습니다. 자율주행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 후 5G 시대. 2009년이 4G였죠. 10년 후 2019년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5G 시대를 열었습니다. 상용화했습니다. 대한민국의 87개 도시에서 5G가 실현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5G를 실현하는 도시가 57개 도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뒤에 3위가 바로 중국입니다. 50개 도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시 방심하면 다시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다시 이것을 방아쇠를 끌어당기면 대한민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일하게 인구 5천만 명 이상의 국민소득 3만 불 이상의 선진국이 됐던 것처럼 G5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때 우리가 G7 이탈리아를 제낀 적이 있죠. 아마 지금 다시 밀려났을 겁니다. 달러 강세 때문에. 우리가 지금 G10, G7, G8, G9 이 언저리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거를 G5로 끌어올리는 것. 바로 역사는 지금 바로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